그제까지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어제는 종일 찬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에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 바람이 강해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패딩은 물론 장갑과 귀마개도 총동원. 외투에 달린 모자로 찬바람을 막아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전날보다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오늘 아침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에 이른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들겠고요. 전날 대비 약 10도가량 하강하면서 아침에는 좀 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화요일까지 절정에 달하며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나흘 정도 이어지다 주 후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파와 함께 바람과 파도도 거세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나라 해상 대부분에 풍랑특보도 발효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제주 남동쪽과 남해 동부에서는 물결이 5m 이상 일면서 풍랑경보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항공기가 지연될 수 있고 해안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